골대물로 나간다. 요즘 한창 게상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먹이가 충분하고 식구가 많이 늘어나면 분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분봉이라고 하는데, 분봉열이라고 하는데, 벌을 키우면서 분봉열을 받으면 꿀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꿀벌 꿀벌들은 살집을 마련하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집에 있는 꿀벌들은 뱃속에 먹이를 가득 채우고 주인 눈치를 보면서 나갈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벌 주인은 집을 넓혀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양자로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층에 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꿀벌이 새끼를 잘 키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보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기를 키울 때 육아 온도가 35도가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35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꿀벌들이 꿀을 먹고 열을 내서 35도로 맞추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날갯짓을 하여 온도를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착봉이 좋아야 합니다. 착봉은 벌집에 벌이 붙어있는 숫자를 말하는데, 벌집 하나에 한 3,300마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탈봉입니다. 월동 후에 벌을 처음 깨워서 산란하려면 벌이 똥을 싸게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고, 또 꿀벌이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꿀이 필요하고, 둘째는 화분이 필요합니다. 꿀벌은 화분을 먹고 노열 재료를 만들어내는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3일간 이거를 먹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초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셋째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산란된 알이 부화돼서 3-4일 지나면 숙성된 먹이를 물로 개어서 묽게 만들어 아기에게 줍니다. 이렇게 꿀벌의 습성을 알고 2층으로 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2층으로 올리고 나서 먹이를 충분히 주어서 먹이를 먹고 열을 내게 해주면 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바뀌어도 꿀을 먹고 열을 내기 때문에 보온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3일 동안은 비닐하고 보온 도끼를 2층에서부터 1층까지 밑에까지 내려서 덮어주면 적응하는데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 날씨가 추우면 1층으로 내려가고 낮에는 2층에서 쉬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상 올릴 때 1층에는 아기 기르는 공간으로 아기들, 태어난 아기하고 곧 태어날 아기들을 1층에 놓고 2층에는 먹이만 줍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열을 낼 수 있는 꿀벌들이 늘어나고, 또 날짜가 지나면서 온도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2층까지 보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비법이, 그 단상에 화분떡을 얇게 놓고 위에 먹이가 들어있는 벌집을 넣어주면 여왕이
좀 더 빠르게 2층에 올라와서 아기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2층에 가운데 두 장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봉판 중에 금방 태어날 아기가 있는 벌집을 두 개 2층에 올려서 여섯 장을 만들고 1층에는 공소비 빈 벌집을 넣어서 산란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1층에 여섯 장, 2층에 여섯 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벌이 넘치면 한 층을 더 올려서 3층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들이 분복률이 없고 꿀을 많이 딸 수 있게 됩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면 3층에 있는 벌을 2층으로 내리고 그때부터 꿀을 따게 되면은 아카시아 꿀을 많이 뜰 수 있습니다. 저는 숙성 꿀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채미를 하는데 아내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금방 채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채미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꿀장을 만져보면 꿀장이 아주 따뜻합니다. 낮 동안에 데워진 2층의 먹잇장이 오랫동안 보온을 유지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을 받기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